반갑습니다. TNT 잉글리시 선생님입니다. 이번 수거는 Go for a walk를 보겠습니다. 산책 가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냥 수거로 외우는데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죠. 가는데 요 for는 뭐죠? 목적입니다. 가는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Go for 쓰고요. 그 목적이 a walk, 한 걸음이란 뜻이 아니고요. 약간의 걸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A가 약간이란 뜻의 뜻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약간의 걸음을 목적으로 해서 간다. 즉, 약간의 걸음이라는 게 이제 산책이고, 산책을 목적으로 해서 가다. 그래서 산책 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목적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for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죠. Let's go. 갑시다란 뜻이죠. 목적이 약간의 걸음이고, 목표는 공원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for는 목적, 그 다음에 to는 화살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에 그러니까 산책 가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죠. 사람들이 갑니다. 목적이 약간의 걸음이고 산책이고 이 산책을 하는 날이 이건 날이라고 그랬죠. 날인데 이 발생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발생. 그래서 날 앞에는 오늘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이 주말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갑니다. 목적이 산책인데요. 날은 주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죠. 우리는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거죠. 목표는 강이요. 강입니다. 목적은 수영이고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의 개념이 좀 다른데 목적은 우리의 생각이죠. 생각이고 목표는 화살표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는 장소, 방향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툴을 써서 표현하시면 되고요. 목적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for 쓴 다음에 이렇게 뒤에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산책 가다라고 할때 습관적으로 써서 툴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보면 산책이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러므로 go 다음에 to를 쓰는 경우와 go 다음에 for를 쓰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문을 독해를 하시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